역대 최고 부자 10인. 이 목록에 오르려면 얼마나 부자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천억 원 또는 수조 원을 생각하시겠죠? 이러한 부자 중 몇몇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유해서 자신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보잘것없었다 할지라도 끈기와 노력으로 최고 부자 반열에 올랐죠. 지난 몇십 년간, 그러니까 최근에서야 몇몇이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배울 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하지만 먼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새 게시물 알림을 켜주세요. 그러면 우리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는 밝은면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12.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사람으로 순 자산은 10조 원 정도입니다. 1955년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난 빌 게이츠는 우등생으로 만점에 가까운 SAT 점수를 얻으며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법학을 시작했지만 단 2년 후 학교를 자퇴하고 컴퓨터에 대한 열정을 실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친구인 폴 알렌과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 있는 작은 차고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했고 이로써 역사가 시작됐죠. 1999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은 항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동안 빌 게이츠의 자산이 112조 원을 넘겼던 적도 있죠. 현재 빌 게이츠는 그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대부분을 팔거나 양도해서 단 1% 정도의 주식만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의 부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2014년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사직에서 물러나 자선 사업에 힘쓰겠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아내 멜린다와 함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선재단입니다. 부부는 재단을 통해 범용 독감 백신 개발과 소아마비 퇴치에 힘쓰는 한편 알츠하이머 및 치매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위. 제프 베조스. 제프 베조스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현재 그의 순자산은 179조 원에 이릅니다. 그는 1994년 시애틀의 한 차고에서 아마존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그는 아마존 최고 경영자로 회사 지분의 16%를 소유하고 있죠. 베조스는 1964년 뉴멕시코주의 앨버커키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전망 있는 투자회사의 최연소 부사장으로 일을 시작했으며 큰 성공을 거둠은 물론 많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조스에게는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그는 1994년 직장을 그만두고 온라인으로 책을 팔기 시작하죠. 아마존은 그렇게 차고에서 컴퓨터 몇 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그는 워싱턴포스트지를 약 2,809억 원에 인수했으며 워싱턴포스트뿐만 아니라 블루오리진이라는 항공우주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블루오리진은 언젠가 인류의 우주여행을 가능케 할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드는 데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8위. 알란 루퍼스. 알란 루퍼스는 정복자로 알려진 윌리엄 1세의 군대 동료이자 조카였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벌어들인 자산은 약 202조 원으로 추산되며 그는 과거 영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사망했을 당시 소유한 자산은 영국 총 자산의 7%에 달합니다. 알란은 1040년에 태어나 붉은 알란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그가 자신을 기리기 위해 건축한 리치몬드성은 오늘날 꼭 봐야 할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런던, 노르망디, 브리타니의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1071년 정복자 윌리엄 1세가 리치몬드 영지를 수여하면서 동서로 약 60km, 남북으로는 45km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토지는 영국의 많은 지역을 포함할 정도로 엄청났지만 그의 막대한 재산에 약간의 보탬이 되었을 뿐이랍니다. 7위. 존 D. 록펠러. 록펠러는 잘 알려진 자선사업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순 자산이 약 383조 원에 달했습니다. 1839년 뉴욕에서 태어난 그는 여행사 영업원의 아들로 소박한 삶을 시작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미 사업가의 기질을 보이며 이웃들의 심부름을 해주거나 칠면조와 사탕을 파는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1863년 그는 원유업계에 투자를 시작하는데 17년 후에는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설립하고 미국 내 생산되는 모든 원유의 90%를 관장하게 됩니다. 모노폴리 게임을 한다면 누구라도 이길 수 있을 정도였죠. 수년 동안 그를 따라다닌 건 탐욕스러운 기업가의 모습이었지만 은퇴한 노년기에 록펠러는 자선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교육, 종교, 과학 부문에 5,600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의 기부액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입니다. 6위. 앤드류 카네기. 카네기는 사업가이자 철강 재벌입니다.
약 417조 원의 순자산을 보유해 역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일컬어지죠. 1835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그는 나중에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한동안 주급 약 1350원 정도를 주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몇몇 철도 작업을 시작으로 철도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철강 생산에 집중하게 되죠. 그는 카네기 철강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회사는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로 도약합니다. 카네기는 미국 내 철강 생산 방식을 혁신하고 미국 전역의 철강 공장은 건설했으며 기술 도입으로 제조 과정을 효과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사람들은 카네기의 박애주의적 노력과 오늘날 미국의 형성에 기여한 그의 기술 혁신적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합니다. 5위 만사무사. 만사무사는 14세기 서아프리카 제국 말리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생산하던 국가 중 하나였으며 그 시기 금은 수요가 매우 높았죠. 이것이 그가 왕가라의 광산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무사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면 사치스러울 정도로 돈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 중 하나에 따르면 그가 메카로 순례 여행을 떠났을 때 그의 사치스러움이 얼마나 극에 달했던지 이집트의 경제 위기가 올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는 6만 명이 넘는 수행원을 동원했고 심지어 수행원들의 옷도 페르시안 실크로 만든 제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행렬에는 300마리의 낙타가 뒤따랐는데 낙타 한 마리당 136kg의 금을 날랐다고 하고요. 그의 여행 이야기는 그가 사망한 후에도 몇 년이나 회자되었습니다. 막대한 양의 금, 돼지, 주택을 고려할 때 그의 부는 추산하기조차 어렵지만 약 466조 정도라고 일컬어집니다. 4위 아우구스투스 시저. 증조부인 줄리우스 시저가 세상을 떠난 후 아우구스투스 시저는 로마를 공화정에서 황정으로 바꾸고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전성기 로마 제국은 전 세계 경제적 총생산의 최대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시저는 이집트 전체를 소유하기도 했죠. 또한 아우구스투스의 재산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5,168조 원 정도로 로마 전체 경제의 5분의 1에 달했습니다. 그는 군사력을 통해 제국을 완전히 지배했으며 그가 제정한 새로운 법률은 향후 200년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제국이 약 1500년간 존속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았죠. 3위 중국 송나라의 신종 황제. 중국 송왕조는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왕조 중 하나였습니다. 신종은 송나라의 여섯 번째 황제였고 그의 재산은 전 세계 경제 총생산의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들은 게 맞아요. 당시 중국의 경제력은 세계 경제 총생산의 30%를 담당할 정도로 컸답니다. 중앙 집권화된 신종의 통치 덕분에 신종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신종의 부는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약 3경 3,705조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는 유능한 전략가로 새로운 경제체제와 사회보장제도를 정립했습니다. 또한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는 한편 수익성 높은 과학기술 발전을 이끄는 데 뛰어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가 제정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저소득층과 실업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저소득층에게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저렴한 이자의 정부 보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2위 악바르 1세. 악바르 1세는 인도의 가장 위대한 왕조인 무굴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인도 전체 부의 25%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치를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2경 3,593조 원에 달합니다. 그의 제국은 엘리자베스 왕조보다 더 부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부는 그에게 많은 권력을 주었지만 그가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1542년 인도에서 태어났으며 징기스칸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악바르 1세가 부유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왕좌에서 쫓겨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그렇게 악바르는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555년에 권좌에 다시 오르지만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합니다. 이로 인해 악바르는 겨우 14세에 왕국을 물려받게 되지만 차근차근 왕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결국 수백 명의 부하들에게 충성을 맹세받고 전 인도 대륙을 아우르는 지역을 점령하며 영토를 확장하죠. 악바르는 매우 성공적인 군 지휘관으로 정복 방법은 잔인했지만 종교에 대한 관대함과 예술품에 대한 사랑을 보면 감정이 아예 메마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위 징기스칸.
징기스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 지휘관 중 하나이자 역대 가장 부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징기스칸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대신 그의 엄청난 부의 실체는 땅에서 나오죠. 징기스칸은 1162년부터 1227년까지 살았으며 몽고 제국의 황제로 군림했습니다. 징기스칸은 단 20세 때 몽고 초원에 있는 유목민 부족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및 중국의 넓은 대륙을 점령하죠. 그의 후손은 제국의 영토를 더욱 넓혀 폴란드, 베트남, 한반도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정복 방법은 잔혹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그는 역대 최대 영토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영토의 순자산 가치는 수경에 달합니다. 이 돈으로 넓은 궁전이라도 샀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징기스칸은 본인의 편의에 집착하지 않고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궁전, 사원, 그게 아니라 자택마저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1227년 그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천에 쌓인 채 땅에 묻혔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자산을 가장 현명하게 소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조원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구독을 클릭해 삶의 밝은 면과 계속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